그렇다면 실제로 붙이는 멀미약을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빈 후 운전을 하면 운전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칠까요? 15년 경력의 베테랑 운전자가 실험에 참여. 실험은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 운전교육센터에서 조수석에서도 브레이크 조정이 가능한 교육용 차량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럼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 곳곳에 장애물을 설치해 놓았는데요. 먼저 운전자의 평상시 운전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굴절 코스와 S자 코스를 단 한 번의 이탈 없이 능숙하게 완주했습니다. 운전 경력이 있으니까 뭐 장애물 통과하는데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이제 멀미약을 손으로 만지게 한 후 양쪽 눈을 비빕니다. 자, 쉬시죠. 약 45분 후 다시 운전대에 앉은 참가자. 보조석에는 안전을 위해 전문가가 함께 탑승합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는데 과연 정해진 코스를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까요? 첫 직진 코스는 무사히 통과하는 운전자. 다음은 굴절 코스의 장애물을 통과해봅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들이받고 당황해하는 운전자. 자, 또 다른 굴절 코스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장애물을 피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S자 코스의 도전. 그러나 또 허무하게 장애물을 들이받고 눈이 불편한지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운전이 뜻대로 되지 않는지 눈을 한껏 찌푸리며 겨우겨우 운전을 마친 운전자. 그렇게 한번 운전해보니까 어떠세요? 아, 좀 놀랐는데요. 눈이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좀 이게 시야 사물이 좀 환하게 보이니까 거리감이, 뭐 원근감이 좀 떨어진다 그럴까? 운전감이 좀 떨어졌어요. 만약 좀 전의 상황이 실제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실제로도 이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2004년에는 주부 최모 씨가 멀미약을 붙이고 조수석에 앉아있다가 피곤해하는 남편을 대신해 운전대를 잡았는데, 이때 멀미약을 만진 손으로 무심코 눈을 비벼서 갑자기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됐고,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온 가족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붙이는 멀미약의 사용법만 미리 제대로 알았다면 이와 같은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붙이는 멀미약을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붙이는 멀미약을 만졌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특히 패치를 만진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눈을 비비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엔 되도록 보호자가 패치를 붙여주어 아이들 손에 패치가 닿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7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붙이는 멀미약을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구별해서 용법과 용량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멀미약을 붙이거나 먹은 사람은 누구나 졸음이 오고 일시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 조작 역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붙이는 멀미약 성분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엔 당황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증상이며 하루 이틀 정도면 원상태로 회복되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멀미약 패치를 사용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깜빡 잊었다가는 눈앞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2010년 11월 어느 날 아침, K양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등교 준비를 마치고 아침밥을 먹기 위해 부엌으로 가는데요. 엄마, 밥 주세요. 웬일인지 썰렁한 부엌. 엄마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갔지? 엄마를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는 K양. 엄마! 엄마!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데요. 어머, 뭐가 이상한데요? 엄마를 깨우기 위해 엄마! 다가가는 K양. 그런데 뭔가 이상해 보이는 엄마의 모습. 엄마! 엄마! 놀랍게도 엄마는 자는 것이 아니라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